박수 나시게 약간 쌀쌀한데 사람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박수보다 함성의 향기에야만 향기가 난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훨씬 더 가장 좋은 방법은 박수와 함께 함성을 내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올 때 보니까 들리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익어가지고 야 여기 있는 분은 연륜이 있는가 봐. 사람의 향기. 그쵸? 오늘은 우리 강사님들의 발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의 향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의자를 한 800개 깔았는데 지금 100몇십 분이 일단 오셨습니다. 하다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려 생각이 됩니다. 제가 500개만 깔라고 했는데 800개를 깔았습니다. 네. 아니 이분은 너무 좋아하시네. 하겠습니다! 연습. 33년 동안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나이는 43. 예. 박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3살 안 보여요? 제가 43살을 했습니다. 너에게 닿았어 네 순간 고민
Goodbye, Avarios. Goodbye, Avarios. Goodbye, Avarios.
아이고 잘해. 내 삶은 이 세상
여러분은 마치고 안 간대요. 나 요가라고 객석으로 올 거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 부풍 나오면 저도 나
Oh.
Oh.
이렇게 딸이 변하기 매우 변하기 우리 살기 좋은 우리 그런 이 좋은 기어름 무대에서 이렇게 좀 더 즐기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같이 박수 치세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탐진이. 자,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세요.
가사 발표예요 여기. 공연이 아니고. 많이 가자.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제 옆에 사는 우리 야키한테 잘하자는 그 노래입니다. 100년의 약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100년도 삽니다. 박수로 듣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동생같이 이제 더 이상 속아서 안 되지 이제 더 이상 믿어서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오늘 이제